안녕하세요. 블렌더 심화흥자 시리즈 애니메이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애니메이션 관련 부분을 좀 다뤄볼 건데요. 기본적인 이제 큐브에다부터 리깅을 이렇게 본을 심고 얘네들 이제 웨이트 값을 적고 이렇게 속하게 하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뭐 간단한 캐릭터 모델 요걸 가지고 또 이제 다음 단계 그리고 또 사람 형태를 가지고 뭐 이러면 구치 관절 인형처럼 된거 여기에 또뭐 본을 심어갖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이제 리깅을 하는지 그뭐 최종적으로는 어떤 이제 완성형 어떤 인체 뭐 사람이 가장 복잡하겠죠. 그 사람이 이제 가장 기준이 되니까 그 사람의 이제 본을 심고 본을 해서 뭐 움직이게 하는 거.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일일이 어떤 본을 이렇게 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자동화된 그런 기법들이 또 있고 자동으로 리깅 세팅을 해갖고 애니메이션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툴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쉬운 부분부터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인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은 다른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일일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은 건너뛰고 자동화 과정으로 건너뛰어도 이제 무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기초적인 것들 알아야 그런 것들 알아야 이렇게 그런 애드온이나 이런 걸 쓰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블렌더에서 이제 객체에다가 이제 본을 심는다라는 것은 객체에다가 일종의 모디파이어를 거는 거거든요. 모디파이어 보면은 아마처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에 지금 없지만은 본에 의해서 아마처를 본인인 거지 일종의 아마처를 따라하는 객체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갖고 이게 예를 들면 폴리곤 여러 개 있으면 어느 부분 따라하고 어느 부분 덜 따라가면은 휘게 된다든지. 자 그래서 이제 리깅을 하게 되는 거예요. 통째로 따라갈 수도 있고 뭐 기계 같은 거는 그렇게 되겠죠. 사람 같은 거는 좀 유연하게 좀 움직여야 되니까 구부러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구조적으로는 블렌더에서 이제 객체가 그 아마처라는 모디파이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3D 맥스에서도 그 스킨 그런 모디파이어를 갖고 있는 것처럼요. 그렇고 Shift A를 해서 아마처라는 게 이제 여기 보입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아마처로 된지안 보이죠. 가지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처라는 객체 이것도 하나의 객체예요. 이것도 객체고 에딧 모드를 통해서 이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치 뭐 것들을 가지고 본의 어떤 처음에 골격의 그런 구조, 골격이 예를 들면 사람이를 치면은 뭐 이렇게 옆으로 될 수도 있고 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탭에서는 포즈 모드가 있죠. 그러니까 포즈 모드를 통해서 이제 진짜 이걸 이제 키를 잡는 거예요. 뼈 따로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붙어 있는 살들을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객체 모드에서도 이렇게 본 움직일 수 있지만은 객체 모드에서 웬만하면 이거를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잠가 두고요. 뭐 특별하게 어떤 이제 다른 컨트롤을 둬 갖고 전체적인 이동 위치를 이렇게 뭐 건들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본 포즈 모드에서 본을 입적절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지금 보면은 큐브가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장 먼저 할 일은 프로퍼티에 보면 가장 밑에 이제 요 데이터 요 가면은 뷰포트 디스플레이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인프론트라 돼 있어요. 인프론트라 하게 되면은 객체가 어디에 그낀게 있든 본은 항상 보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엑시스 축을 이렇게 켜줍니다. 축이 항상 중요해. 왜냐면 뼈로 사람처럼 뼈의 위치가 그런 축, 뼈의 방향이 올바르게 돼 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X축이고 지금 얘가 Z가 이렇게 됐죠. 항상 그 보면은 뼈가 진행하는 방향. 지금 여기가 머리고 꼬리 부분 저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돼 있잖아. 진행 방향. 가는 방향이 항상 Y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여기 축이 보면은 X축, 그 위가 Z축, Y가 저쪽 앞축이잖아요. 앞축인데 얘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웠으니까 Z가 이렇게 누운 거죠. 누운 거고 Y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올바른 가장 기본적인 축의 위치라 보시면 돼요. 에딧 모드에서 꼬리 부분, 지금 테일 부분이죠. 테일 부분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위치랑 이 정도에 맞춰줍니다. 박스 여기 위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그 본의 위치는 이제 잘 맞춘 거야. 이거를 큐브 객체 이름 자체는 이제 큐브 본인 거고, 그리고 에딧 모드에서 때요 본. 요본 자체 이름 안에 이제 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 전체의 이 아마추어의 이름은 큐브 본이지만 안에는 뼈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이 그러니까 뼈마다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 보면 본으로 돼 있는데 일단 본으로 둘게요. 이렇게 두고 그리고 보면 이제 얘를 이제 한번 얘 뼈에다가 이제 종속을 시키도록 해요. 그 스키닝을 건다.
이렇게 붙게 하도록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너무 이제 심심하죠? 여기 중간 단계에 이렇게 폴리곤을 한두 단계 이렇게 좀 해둘게요. 이렇게 좀 해두고. 여러 가지가 이제 방법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얘를 선택을 객체를 선택하고, 여기서도 해도 돼요. 본을 선택한 다음에 Shift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P를 해갖고, 보면 Set Parent 되어 있죠. 오브젝트 모드로 될 수 있고, 오브젝트, 뭐, 오브젝트 되어 있는 모드면은 얘가 이렇게 parent가 돼갖고 따라가는 거지만, 아마추어 방식, 아마추어 디포머가 얘한테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 디포머 보면 오토매틱 웨이트로 되어 있죠. 눌러주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지금 본의 객체의 지금 뭐냐, parent가 지금 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modifier 보면 아마추어 modifier 큐브 본에 종속이 된 상태예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따라갑니다. 본 모드일 때. 그리고 보면은 데이터에 오브젝트에 보면 본의 버텍스 그룹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본이 이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아마추어 모드로 이제 하고 다시 인포넌트 액시스. 자 이거 아까는 하나를 했잖아요. 그죠? 하나를 두 개를 한번 본이 되게 해볼게요. 지금 본 2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영역이 이렇게 되죠. 두 개가 됐죠. 지금 아마추어라는 객체 안에 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거 아까처럼 큐브 선택하고 아마추어를 이렇게 선택해서 컨트롤 P, 오토매틱 웨이트 딱 걸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아마추어가 모디파이어가 생기고 지금 보면 버텍스 그룹에 두 개가 생겼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각자 버텍스마다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N키를 눌렀을 때 나온 아이템 탭에 보면 본에 어떤 영향력을 받는가를 수치로 버텍스 웨이트 가중치를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뼈가 두 개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죠. 지금 밑에 있는 거는 본에 가까울 거죠. 밑에 있는 것들은 좀 더 본에 가까울 거니까 가중치가 높고 위에 있는 것들은 본 영향에 가까울 테니까 여기 가중치가 높겠죠. 자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먼저 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Shift를 해서 액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둘 다 선택됐죠. 이 상태에서 그 웨이트 페인트 모드 마지막 객체를 선택했잖아요. 웨이트 페인트 모드를 한 다음에 지금 본이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제 각자 본을 선택해서 영역값이 얼마 가중치가 있는지 볼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본을 선택하면 각자 이제 해당되는 본의 영역값을 볼 수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 드로우 모드로 됐죠. 드로우 모드로 해갖고 웨이트 값을 직접 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이렇게 칠할 수 있어요. 각자 이제 본의 영역 가중치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면 반대로 돼 있죠. 그 윗부분을 빼볼게요. 자 윗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파랗게 되니까 이제 비어 있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본을 이제 선택해 갖고 얘를 포즈 모드로 가갖고 한번 로테이션 이렇게 걸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밑에는 어차피 얘를 포함한 거니까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기가 움직이면은 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자 위에 이제 001 버전 얘 001의 본 움직이니까 젤리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면은 스키닝이 리깅이 성공적으로 된 겁니다. 기본적인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보면은 이제 웨이트 값이 다 이렇게 잡혀 있죠. 얘가 움직이니까 얘도 지금 좀 따라 움직이죠. 얘만큼은 아니지만은 조금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회전을 시켰는데 원래 좀 제자리를 돌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Alt-R을 눌러주면 되고 이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얘를 아무 로켓이었는데 영영으로 하고 싶다. 영영으로 하면 되지만은 간편하면 컨트롤 Alt-G. 그러니까 Alt-G. 그러니까 G키는 이제 움직이는 거고 Alt-G를 누르면은 스케일도 마찬가지. 이렇게 했는데 되돌리고 싶으면 Alt-S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보면은 지금 보면 로테이션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와 다르게 좀 하나가 뭐든 늘어나 있죠. 지금 쿼터니언 방식으로 WXYZ라 돼 있어요. 그리고 좀 요거를 좀 기존에 있던 XYZ만 보고 싶다면은 이거를 이제 오일러 방식으로 고쳐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본이 나중에 많을 거잖아요. 일일이 이렇게 고쳐주기 귀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선택하고 이때는 컨트롤 R을 누르면은 Set Rotation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XYZ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XYZ 오일러 방식으로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간편한 기존의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조금 웨이트 값을 좀 바꾸고 싶어. 저 밑에를 좀 안 움직이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이제 웨이트 페인트 값을 이렇게 가보면은 자 001 위에 있는 거죠. 자 001 이렇게 눌러보면은 자 위에는 이제 이게 어차피 1 속해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없애려면 당연히 지우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페인트를 해도
완전히 막 소수점 단위까지 안 없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안 움직여야 될 부분이 조금 움직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럼 완벽하게 지우려면 페인트를 해도 되지만은 그냥 버텍스를 선택해갖고 지금 얘 이제 버텍스에 돌돼 있죠. 보세요. 0.98을 이런 식으로 아까 칠했는데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본 이제 001에 있는 요 영향력을 완전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노말라이즈를 하면은 완전히 이제 본 밑바닥에 속해 있는 애 되는 거야. 자, 이런 아니면 얘를 선택을 쭉 해갖고 본 001에 있는 요 값을 웨이트를 0을 해버린다든가 뭐 리무브를 해버린다든가. 자, 그렇게 해요. 그 제일 밑바닥에 본은 1 값으로 이렇게 줘버리고. 자, 그럼 웨이트 값을 하면 보면 어떻게 돼요? 자, 위에 봤을 때, 자,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뼈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예, 안 움직이죠, 밑에.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얘도 한번 없애볼게요. 다시 한번 해갖고, 자, 객체를 선택해갖고, 에딧 모드 해갖고, 버텍스들을 쭉 한번 선택해봐. 그럼 위에 001의 본에 해당되는 얘를 웨이트 값을 0으로 한 다음에 어사인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본 001에 해당되는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없죠? 이거를 뭐 없애도 되고요. 자, 이걸 뭐 없애도 되고, 그거는 이제 그냥 두셔도 되지만 이제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없애도 완전히 없애면 이제 이것도 이제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본을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영향이 안 미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시 이렇게 추가를 좀 하고 싶다. 자, 이렇게 해서 본 001에 뭐0.2 정도 어사인 이렇게 해주게. 그러면은 요 영역에 지금 0.2가 이제 들어가 있죠, 그죠? 자, 0.2가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부드럽게 야 되죠. 자, 기본적인 이제 큐브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리깅하는 거, 아마추어에 그 속하게 해서 이제 스키닝을 준다는 스키닝. 이제 웨이트 값을 조절하는 이런 게 이제 스키닝이라 보시면 돼요. 스키닝을 주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스키닝 줬으니까 애니메이션을 줄수 있겠죠. 근데 애니메이션은 웬만하면 객체나 이런 게 주는 게 아니라 본에 동작을 줘서 이렇게 주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지금 X축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추어 안에 속해 있는 게 이제 큐브. 큐브 얘한테도 키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마추어 본 안에 있는 포즈 모드로 들어가서 본 자체에다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뭐0 프레임 돼 있죠. 그래서 0 프레임 돼 있어서 키를 주려면은 얘 지금 I를 누르면은 그냥 싹 잡혀요. 얘 모든 그줄수 있는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다줄수 있거든요. 원하는 부분만 주려면 이렇게 따로 I 키로 따로 줄 수도 있고, 하나만 주려면 뭐얘 지금 X 보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인서트 싱글 키 프레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간편하고 싶으면 그냥 I 키를 누르셔도 되고, 그냥 I 키를 누르셔도 돼요. 그냥 싹 잡히니까 그때그때 이제 키를 또 덮어쓰기 하면 되니까 일단 I 키를 한번 줘보고, 얘도 그냥 I 키를 줘보고, 자 이렇게 해서 0, 그 다음에 15에서 X축으로 뭐 2m I 주고, 그 다음에 다시 30프레임일 때0 I 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볼게요. 0프레임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더 여기 또 위에 요 얘도 한번 키를 줘볼게요. 지금 얘는 키가 없죠? 밑에는 키가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타임라인 보면은 0, 15, 3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키가 얘는 이제 없잖아요, 그죠? 그렇고 얘 15에는 지금 노란색으로 찍히는 게 키가 잡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초록색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로테이션을 한번 줘볼까? 이쪽으로 한 45도 줘보고 다시 45도를 0으로. 자, 그러면은 고개를 까딱까딱 하겠죠? 대세가 오면 까딱까딱. 그래가지고 중간 단계에서 얘를 약간 점프 같은 걸 시켜볼게요. 아이를 줘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중간 단계에서 점프해서 다시. 그러면 펄짝펄짝 되는, 그렇게 되는 거 있죠? 펄짝펄짝펄짝펄짝.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의 그 박스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께 큐브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큐브를 가지고 이제 한번 간단한, 뭐 큐브 말고도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스피어라든가 뭐 실린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기본적인 어떤 그런 스키닝 하는 방법을 한번 익숙해 접어보도록 합니다.